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모두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힘든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도,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압박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런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과는 별개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가와 상관없이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고난은 성도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당할 때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진 성도라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눈에 띄리라 여겨집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이 말씀을 붙잡게 될 텐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소개하는 위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위로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위로는 위로하는 자가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을 찾아가주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슬퍼서 그렇게 가만히 있고요. 다른 위로할 그 친구가 힘들어하는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독여주시고 괜찮다 하시고 힘내라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그림이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하나님의 위로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를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본문의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파라라는 뜻은 옆에 또는 곁에 뭐 이런 뜻이고요. 클레시스는 부르다, 초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시스는 곁으로 부르다 또는 곁으로 초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난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무언가로 힘든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것입니다. 지금 큰 환난에 처해 있거나 위기나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냥 넉놓고 위로자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그것이 5절에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의 위로는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는 모두가 아시겠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특별히 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희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안 죽으셔도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기로 각오하셨다는 것입니다. 골고다를 친히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라고 그렇다고 말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경을 근거로 선포할 뿐이며 그렇게 믿을 뿐입니다. 정말로 죽을 이유 하나 없는 그분께서 왜 그러셔야만 했는가?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니 아마도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그분이 온갖 수모와 치욕, 멸시와 조롱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그 고난에 담긴 사랑과 희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위로는 그 고난이 어떤 상태일 때라고 말합니까? 넘칠 때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 고난을 이해할 때가 아닙니다.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마음속에 자리 잡은 수준도 아니고요. 넘칠 때 위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것은 덮어버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버릴 정도로 넘쳐 흐르는 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덮는다는 것은 그 안에 여전히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고난의 상황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참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미래가 여전히 불안할 수도 있고 사업이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면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도 내어주었는데 어떻게 너의 어려움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있느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서 환경이나 주변의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힘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결되는 것 없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해결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 속에 강력히 임할 때 모든 것은 녹아져 버립니다.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슬픔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확신은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제거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구하시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보기 원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 이겨내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않는다.